여러분 안녕하세요.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김포시의 1년을 돌아보고 마무리하는 김포시 8대 뉴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전혜별입니다. 2022년 올 한 해도 70만 미래도시 도약이라는 목표를 위해 열심히 달려온 김포시. 그 발자취를 지금 바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2022년 7월, 새로운 변화가 김포시에 있었죠. 바로 민선 8기 김병수 김포시장의 취임. 교통불편 해소와 시민소통을 위한 통하는 김포 만들기가 민선 8기의 포부인데요. 야심찬 민선 8기의 통하는 김포 만들기. 그 행보 기대해봐도 좋겠죠? 이어 두 번째 소식입니다. 많은 김포 시민들이 기다렸을 소식인데요. 통하는 김포로의 한 걸음.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이 한 발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간 지자체 합의라는 조건을 해소하지 못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지난 11월 11일 김포시, 서울시, 강서구 등 관계기관들이 5호선 김포연장 사업 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그동안 우리 시의 숙원이던 5호선 연장이 가시화되었습니다. 지자체 합의라는 과제가 해소된 만큼 앞으로 남겨진 여러 후속 절차 이행에 모든 행정 역량을 투입할 전망이라는데,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기대되는 김포시민 소리 질러! 세 번째는 김포 한강 2 공공주택지구 조성 소식입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와 김포 양곡지구 사이인 마산동, 운양동, 장기동, 양촌읍 일대에 731만 제곱미터의 신규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되었습니다. 해당 지구는 주택 4만 6천 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공급주택 중 50% 이상 약 2만 3천 호를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2026년 착공하여 2033년 사업 완료를 목표하고 있는데요. 김포 한강이 공공주택 지구를 통해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김포시가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은 김포시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었다는 굿뉴스입니다. 그동안 묶여있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어 다양한 세제 혜택과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청약 관련 기준도 완화되었다는데요.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는 김포. 아니, 나도 김포로 이사와야겠는데? 다음으로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있다 없으니까 허전했던 종합허가과. 김포시는 지난 9월 폐지되었던 종합허가과를 4년 만에 부활시키는 등 기존 행정체계를 개편하여 대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첫 단추를 끼웠는데요. 친절, 신속, 정확한 원스톱 민원 행정 구현을 통해 생각이 통하는 도시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자 하는 김포. 앞으로의 김포는 얼마나 더 멋져질지 기대해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포시가 청년제일 김포를 위해 큰일 했습니다. 개방형 직위인 감사담당관에 외부 전문가인 이기욱 감사담당관을 임용한 일인데요. 감사원에서 감사특별조사국과 감사원 부감사관을 역임하며 특수감사통으로 정평이 난 이기욱 감사담당관. 김포시청은 이제 먼지 하나 안 나겠어요. 숨차게 달려온 김포 8대 뉴스. 벌써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김포시가 기초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심항공교통산업을 육성하고자 도심항공교통정책추진조례를 제정했답니다. 잠깐, 여기서 도심항공교통산업이란? 대도시권 인구 집중에 따른 지상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3차원 공중교통망인데요. 역시 통하는 김포! 이젠 공중교통망까지! 2023년에는 공역 및 항로 분석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친환경적이고 소음이 적어 일찌감치 선진국에서 주목받는 UAM. 이제 대망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김포시의 모든 아이들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 김포시는 지난 9월부터 외국인 가정 아동에 대해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포지역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0세에서 5세 사이의 외국인 가정 자녀라면 총 28만 원의 보육료가 지급되는데요. 이로 인해 약 160명의 외국인 아동이 다양성과 포용 넘치는 김포에서 자라며 김포의 미래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기까지 2022년 김포의 8대 뉴스 만나보셨는데요. 듣다 보니 김포의 2023년 더욱 기대되고 설레시죠? 구독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김포와 함께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더 멋진 소식과 행보를 이어갈 김포 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이상 오늘 김포시 8대 뉴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전혜별이었습니다. 70만 미래도시 김포 화이팅!